고구마 머리. 만약 지구의 얼음이 모두 녹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왜 문제일까요? 수면이 높아져서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단지 빙하가 녹는다고 해서 바다 수면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얼음이 든 물컵으로 실험을 해보면 얼음이 들어간 물과 그냥 물의 높이는 같죠. 왜냐면 얼음이 물을 밀어내는 힘이 결국은 똑같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다만 이것은 바닷물처럼 짠 물이 아닌 더 순수한 담수의 실험 내용입니다. 남극과 북극에서 녹은 순수한 담수 얼음물이 바닷물로 흘러가게 되면 소금과 결합해서 부피가 커집니다. 그리고 녹는 열로 인해서 바다가 팽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닷물의 양이 3%나 증가하게 됩니다. 네? 고작 3%? 이 3%만으로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죠. 200개가 넘는 지역이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행인 셈이죠. 한국의 경우는 수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한국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 산의 나라! 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피해를 덜 본다는 말이죠. 한번 다른 나라를 볼까요? 중국의 경우에는 북부와 중부가 수많은 부분이 잠기게 되고, 아시아를 보면 일본의 경우는 중요 도시인 도쿄가, 그 외 아시아 섬나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지도에서 거의 사라질 지경이죠. 그 외로도 뭄바이, 뉴욕, 상파울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런던, 암스테르담 등등이 제일 먼저 사라지고, 특히 호주의 연안은 주민들의 80%와 함께 씻겨나갈 것이며 바다에 있는 수많은 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계 인구 약 50%가 해안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거나 살 곳이 없어진다면 방랑자가 되고 노숙자가 됩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방랑자들의 관계는 무시무시하죠. 더 좋은 터전을 잡기 위해 전쟁이 잦아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수면이 상승해 도시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얼음이 하루 만에 다 녹아버리지는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조금씩 수면이 상승하는 건 도시로 못 들어오게 해 인간의 기술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일보다 중요한 건 후의 일입니다. 얼음은 태양빛의 90%를 반사합니다. 북극과 남극 등의 빙하와 얼음은 지구의 적정 온도를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빙하가 없으니 태양열이 고스란히 해수면에 흡수되고 따뜻해진 바닷물은 지구의 온도를 더욱더 상승시킬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에는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됩니다. 해수 온도가 높아지게 돼서 슈퍼 태풍과 폭염, 그리고 갑작스럽게 한파를 더욱더 많이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허리케인이 발생하고 폭우가 내려서 홍수가 발생하고 작은 지진조차도 엄청난 쓰나미를 만들어서 인근 지역을 황폐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은 갑자기 가뭄이 찾아져 사막화가 돼버리고 말 그대로 지구는 지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완전히 사바나 같은 기후로 바뀔 것이고, 아프리카 대륙은 일부를 빼고는 동식물이 살아가지 못하는 극악지대로 바뀔 것입니다. 육지는 물론이고 바다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이 재앙 속에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동식물을 키우기도 힘들게 되어 굶주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얼음이 녹으면 빙하 속에 잠들어 있던 각종 바이러스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3만 년 전 잠들어 있던 탄저균이 깨어나 인근 순록 3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 얼음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잠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한 미지의 바이러스가 깨어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일부 언론은 온난화를 믿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는 식으로 온난화를 단순히 가설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학술지 논문에서 928개의 표본 조사를 한 결과 단 한 명의 학자도 온난화를 믿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유, 자동차 등 온난화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산업들이 퍼부은 막대한 로비 자금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 불확실하다는 편견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2018년 타계한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류의 한 가지 예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100년 안에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멍청한 일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막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왜냐면 지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죠.